방송 동상이몽2에서 베다의 이장원 부부의 예쁘고 따뜻한 분위기의 집이 공개되었습니다. 베다의 이장원 부부의 집은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강조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넛 계열의 가구들을 베이스로 포인트 원색 가구를 곳곳이 배치한 스타일링을 보여주고 있죠. 함께 보면서 숨겨진 스타일링 노하우와 주목할 만한 가구와 대체품까지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베다의 이장원 부부의 집은 벽면이 거의 없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벽면은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 벽은 실내가 밝고 깔끔한 느낌을 주면서 공간을 더 넓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실 천장을 보면 메인등이 있어야 할 위치에 실링팬을 활용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번 강주은 집 리뷰에서도 보였던 노하우입니다. 메인등을 없애고 간접등과 실링팬을 배치하면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TV는 모서리에 배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TV와 소파를 대면으로 하는 레이아웃에서 벗어나 이렇게 색다른 레이아웃을 선택하면 훨씬 더 트렌디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소파는 TV와 마주하면서도 주방 공간과 등을 지게 배치하여 공간 분리까지 해냈습니다. 배치한 삼성 세리프 TV는 요즘 정말 핫한 형제 디자이너 로난앤 보울렉 형제가 디자인한 TV로 유명하죠. 프랑스 출신의 보울렉 형제는 단순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유명하며 그들의 작품은 기능성과 미학을 모두 갖춘 것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소파는 포토리반의 터너스퀘어 암 4인 그랜드 소파 빈티지 카라멜 색상의 제품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브라운 톤을 잡아주면서 집 전체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소파가 탐이 나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구매해보고 싶은 소파입니다. 이 소파와 어울리면서도 함께 분위기를 잡아주는 여기 테이블은 황동 밸런스가 매력적인 폴 맥콥 디자이너의 테이블입니다. 폴 맥콥 디자이너는 20세기 중반의 현대적인 미국 가구 디자인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깔끔하고 실용적이며 간결한 선과 형태를 사용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디자인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블랙 디테일로서 피오만주 디자인의 크로노타임 탁상시계, 장프로베의 포텐스월 램프, 텍스처 브랜드의 LCH1 제품을 사용했고 임스 엘리펀트, 제네바의 스피커, 식물들을 곳곳에 오브제로 배치하면서 멋을 더했습니다. 뒤쪽 주방에는 또 소파와 생매치가 되고 있는 원형 원목 테이블과 와일드 스티어스 SE68 모델을 배치했습니다. 주방 전체적인 색상 또한 월넛 색상을 선택해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흰색 임스 사이드 체어와 임스 라판다 다이닝 체어 레드 색상, 리파의 4020 펜던트 조명 블루 색상 등 원색 조합을 추가하면서 트렌디한 감성을 더했습니다. 4020 리파 펜던트 조명은 매력적인 빈티지 아이템입니다. 식탁 옆에 루이스 폴센 조명과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거실과 이어진 주방에는 베이스 색상에 원색을 더하는 방식의 홈 스타일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타일링 팁은 우리 구독자님들도 배울만한 노하우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따뜻하면서도 모던한 감성을 낸 베다 이장원 부부의 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베다 이장원 부부의 집을 보면 인테리어적으로 크게 집을 바꾼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오히려 크게 집을 바꾸지 않고서도 가구 배치만으로 충분히 예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또 인테리어에 투자할 돈으로 가구에 투자한다면 이사를 하게 될 시 그대로 가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 본 베다의 이장원 부부의 집처럼 마음에 드는 가구를 하나하나 컬렉션하다 보면 더욱 나만의 취향에 맞는 안정감 드는 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외 디자이너 가구들도 좋지만 요즘 우리나라 신진 브랜드 디자이너의 가구들을 컬렉션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블루캐빈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신진 브랜드 디자이너 분들을 소개해드려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